자, 밥 퀴즈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짝 지었으니까 careful 하고 carefully 했으니까 terrible이랑 terribly 이 빼고 y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부사입니다. 형용사 부사. 오케이,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래서 the tree started to take root and grew. 됐습니까? 이거 take를 뭐 토크를 쓰고 앉았냐? 그 다음에 2번도 When did the car accident take place? 그래서 take root의 뜻은? 내리다. 그래서 end하고 grew 사이엔 the tree만 생략됐죠. 그래서 그 나무가 뭐 하기 시작했고? 뿌리 내리는 것을 시작했고, 그리고 자라났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니? When did the car accident happen? 하고 같은, occur? 하고 같은, take place? 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vehicle은 vehicle인데 어떤? With wheels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이 전치 사고가 비이클을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that is pulled by horses도 비이클을 꾸미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ith은 1, 2, 3 중에 예? 오케이, 뭐뭐를 가진이죠. 그래서 a vehicle with wheels. 비이클 뜻이 뭐예요? 탈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가진 탈 거래요? 바퀴를 가진 탈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첫 번째 어떤 시는 전치사구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that은 뭐 하는 대시예요? 그렇죠,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뭐 되어진대요? 잡아당겨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래서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that is pulled by horses in vehicle은 뭐겠다? carriage겠죠. 됐습니까? carriage. 마차. 오케이. 그 다음에 후스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관계사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네요. 됐습니까? To make는 명형부. 명사적 어법이죠. 그래서 someone.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의 직업이 뭐 하는 것? 만드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 는 것. 무엇을? 금속으로 된 물건들. 그러니까 metal object를 to make and repair 하는 job을 가지고 있는 someone은 뭐다? smith 또는 blacksmith. 그렇습니까? 원래는 blacksmith라고 했죠. 줄여서 smith. 대장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 이유 묻고 답하는 거에서 why 대신에 what makes you say so? 이거 배웠어요. 가장 대표 표현.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라는 표현으로 5-3에 be를 써서 사역동사.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넣어서 대화를 완성시키면 A가 뭐라니까? I want to see the movie Avengers. 그랬더니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했더니 I like Marvel Comics.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kes you want to see the movie Avengers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want의 형태입니다. want 뒤에 to see it은 당연히 명사적 문법이니까 to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want의 목적으로 왔으니까. 같은 표현은 why want to see it이죠. Why do you want to see it? 왜 그거 보고 싶은데? 알고 있었죠? Why do you want to see it?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오케이. 그래서 어벤져스 보고 싶어 하는 A야 B야? A죠. 됐습니까? B가 보고 싶어 하는 이유를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뭐라고요? Makes you want to see it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마블 코믹스를 좋아하기 때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두 번째 허락 요청하기에서 May I 대신에 Do you mind if I 를 배웠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대화파트에서 do you mind 동사를 사용해서 허락 묻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했습니다. 대답 때문에.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만약 내가 뭘 한다면 싫겠니? 라고 물은 거기 때문에 no라고 대답하는 것이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조심해라.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이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No, not at all. Here it is.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락 받았어요? 못 쓴대요? 허락 받았죠. 오케이. 그래서 No, I don't mind it at all. 이랬어. 전혀 싫지 않다. 뭐, go ahead. Here it is.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멈췄군요. 오케이. 보자 보자 어대고 Business Speak 2의 두 번째네요. 뭐야? 두 번째는 Jane, Do you mind if I부터 시작하는군요. 자, 그래서 먼저 빈칸 채워가면서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과 워먼의 대화이고요. 보니까 워먼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자 이름은 제인이고요. 뭐 남자 이름도 나오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가 여자 이름 부르면서 뭐래요? 제인,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그랬더니 제인이 Cold and pretty windy today. But I have a cold today. And it's pretty windy today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yes 이렇게는 잘안 한다 그랬죠. 거절할 때 그래 싫어 이렇게는 안 하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Okay, no problem. Would you like some hot tea? It'd be good for your cold. 그랬더니 That would be great, thanks. Okay, no probl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부분은 일단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겠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rry라고 한거 보니까 저 거절인지 아니면 수용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기 걸리다라는 표현 have a cold 통째로 알아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pretty에 대한 얘기, it's pretty windy today. Okay, no problem.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됐습니까?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물음표랑 some이랑 조합이 보이네요. Would you like some hot tea?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으며 it는 뭐의 줄임말인지. It'd be good for. 그 다음에 뭐뭐에 이롭다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잘 알죠? 오케이. 그래서 That'd be great. Thanks. That에 대한 얘기. 뭐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뭐, 이외에 if I open 부분을 어떻게 바꿔 써도 되더라?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mind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오케이. 그래서 if는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조건이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에 If I will open the wind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이제 sorry랑 조합을 해서 보면 얘가 거절했잖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가 가능하다? May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Could I open the window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허락을 했어.
No, not at all. 이렇게 했으면 그때는 May I open? Can I open? 이게 안 되죠. 지금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May I open the window? Sorry, but I have a call.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1학년 때 배웠던 허락받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rry라고 해서 뭐 Yes 이렇게 거절하는 건 예의 없어 보여서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비인칭 주어죠. 왜냐하면 it's pretty windy today의 뜻이 오늘 꽤 바람이 분다라는 뭐 표현이기 때문에 날씨 표현이니까 it은 that으로 바꿔 쓸수 없죠. 아무 뜻 없는 it. 그 다음에 pretty의 뜻은 꽤 무슨 시 어찌 윈디 꽤 바람 부는 이란 뜻이고요. 알죠? 그 다음 무슨 얘기할지 바꿔 쓸수 있는 건 quite. It's quite windy today. 됐습니까? 예쁜 이란 뜻이 아니다. 꽤란 뜻이고 It's quite windy today. quiet 하고 스펠링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조용하니죠, 이건. quiet고요. quiet. 맞습니까? 안 헷갈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 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이름 끝까지 안 나오고요. 남자가 제인한테 창문 열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감기 걸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네요. 근데 오케이, no problem. 괜찮아. 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Do you want죠? Would lik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like는 to do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같이 행동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차한 잔을 뭐 하고 있다? 권유하는 표현이죠. 원유 표현이니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ome을 사용했다. Do you want some hot tea? Would you like some hot tea?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hot tea? 오케이.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쵸.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죠. Would be. 그래서 얘가 추측이죠. 추측. may로 바꿔 쓸수 있네요. It may be good for your cold.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some hot tea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Tha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인칭 대명사이시다. 오케이.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괜찮겠다. 그럼 that은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리고 뭐 대신 왔다? hot tea 대신 왔죠. hot tea would be great. 마찬가지 would는 추측을 나타내는 may나 might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 that may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그러니까 would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will의 취재 일치를 위해서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would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할 때도 등장했었고요. 근데 지금 걔들 전부 아니고 may 대신 추측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추측의 would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는 뭐 하고 싶어 한다? 창문 열고 싶어 하죠. 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도어 아니고요. 윈도우야.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욱 뭐 이유는 창문 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안 나와요. 그냥 뭐 만약 내가 창문 연다면 넌 싫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인이 거절을 하죠. Sorry 라는 방식으로 거절을 했고 거절하는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Have a cold 했고 It's pretty windy today. 바람이 꽤나 분다. 꽤 추워서 뭐 창문을 열기를 거절했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감기 걸린 거야, 이건. 추운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춥고 감기 걸려서 뭐 거절했다가 아니고요. 감기 걸렸고 바람이 불어서 거절했다라는 게 정확한 파악이, 내용 파악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따뜻한 차를 권유합니다. 차를 권유하면서 권유하는 이유. Because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 너의 감기에 이로울 것이고 이로울지도 모른다라는 우드를 메이 대신에 쓴 우드, 추측의 우드 한번 등장하고요. 그랬더니 남자도, 아니 여자도, 제인도 Some hot tea would be great. Thanks, 고맙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뭐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가 따뜻한 차한 잔을 끓여서 제인에게 뭐 대접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Jane, do you mind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그랬더니 제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S로 시작하는 sorry고요. 감기 걸렸다. And 꽤 바람 분다. 이말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sorry but have a call and it's pretty windy today. And it's pretty windy today. 대수로 못 바꿔 쓰는 비인칭 주어 얘기였고요. pretty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알았어. 문제 없어. 그런 다음에 너는 뭘 원하냐라고 묻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떨 것이다. 너의 감기에 어떨 거야? 이로울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오케이, no problem. Some hot tea. It'd be good for your cold.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이랍니다. 그랬더니 뭐 고맙다라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Thanks.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허락받기 표현, 그렇죠. Do you mind if I가 가장 중요한 거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트에서는 What makes you say so? 대표 표현 What makes you say so와 Do you mind if I가 섞여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먼저 Hi 유리,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유리가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Will Smith 하면 되겠죠. N은 대문자 꼭 써야 되겠고요. Miss, TH로 끝나는 녀석의 복수형 ES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S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TH로 끝나는 거에다가 ES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옷감, cloth, 옷, close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th로 끝나면 복수형이 es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es 해야 되는 건 쓰즈 시취 소리로 끝나거나 o로 끝나는 명사 중에서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 그때 es지. th로 끝나는 거하고 es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Okay,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Will Smith. 계속해서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푹 빠져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묻습니다. Them so much.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뭐라고요?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 물었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Meads.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그렇죠. Are they any good?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괜찮은 거 있어?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뭐 괜찮아 추천할 만한 거 있냐? 라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 Mea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famous god.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 Me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I know him.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오케이. 역시 남자아이 답네요.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이 뭐라고요?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그랬더니 제인이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when you are finished? I want to read it before we see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No, not at all.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오케이, okay,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진행형 시제,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진행형으로 물어봤더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Will Smith.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 Will Smith. 됐습니까? 전치사 on 챙기세요.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책 A book on. A book on Wales. 고래에 대한 책 A book on Will Smith. on 대신에 뭘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치? on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지, 그치? 그치? 뇌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 맞지? 됐습니까? 네. 네. I'm really into them. 그래서 I'm really into them은 뭐 쉽죠?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it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유가 있죠.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뭐 these days 하면 R로 시작하는 거, 뭐 L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N으로 시작하는 거 같은 말. 요즘이란 뜻이죠. 난 요즘 그것들에 푹 빠져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뭐 like의 형태 잘할 거고요. them. what makes you like it?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죠. 영어는 그런 쓸데없는 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통째로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통째로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게 why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ed 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알 거고요. The stories are very fun,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Will Smith. 오케이. 여기에 about 대신에 뭘 써도 되겠죠. 오케이. 뜻은 뭐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뭐에 대한, 북유럽 신화에 대한 많은 영화가 there are, 존재한다. 뭐 여러분들 중1 아니니까 lots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they any good? 뭐 they가 뭘 잡아왔냐라는 거. is it any good?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any랑 물음표랑 잘 어울리네요. 그쵸?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고요. Yes, there is. 이번에는 단수인 모양입니다. There is가 나왔으니까 단수 명사.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se myth. 자, 여기서는 일단 뭐 사실은 새 영화, 뭐에 대한 새 영화? Thor에 대한 새로운 영화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or에 대해서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뭔가를 여기다 써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서 유명한 신인 토르에 대한 새로운 영화가 사실은 있어. 오케이. 그래서 I know Thor 한 거죠 지금. 힘은 당연히 토르 대신 왔고요. 토르는 가시예요? 가데스예요? 가시죠. 가데스는 뭔데? 여신. 토르는 남자 신이죠. 그러니까 I know her가 아니고 I know him이고요.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캐릭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Okay. In that cas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in that case의 뜻은 그런 경우라면인데 풀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그런 경우라면 대신에 여기다 우리말로 뭘 넣어도 되고 그걸 영어로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죠. 나도 알아. 토르는 나의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야. 그런 경우라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같이 영화 보러 가야만 한다. 제안하기죠.
됐습니까? Okay, in that case, let's go see the movie together. Shall we go see the movie together? How about going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Okay. 우리 학생들 마요네즈 좀 먹여드릴까요? 어? 마요네즈 좀 먹여드릴까? 어? 기름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when you are finished?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싫겠냐? 만약 내가 너의 책을 빌린다면 그 다음에 왜는 1, 2, 3 중에서 그렇죠 2번이죠 네가 마무리했을 때 네가 다 읽었을 때 라는 뜻이죠 When you are finished 자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When you are finished는 어떤 문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의 문법적 명칭이 뭐예요? 수동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네가 끝장났을 때, 네가 마무리됐을 때 이런 뜻이긴 한데 요렇게 네가 다 끝냈을 때 라는 뜻으로 when 이렇게 수동태로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you are finished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ished 다음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쵸? 네가 다 마무리해 무엇을 마무리했을 때야 그쵸? 그 말을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싫겠냐 네 책 빌리는 거 네가 다 읽었을 때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들 계속 얘기합니다 I want to read it 내가 읽고 싶다 before we see the movie 그 영화 보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before we see the movi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not at all No I don't mind at all 전혀 싫지 않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빌려주겠다는 얘기고 I'm sure 다음에 뭐가 생략됐고 이거 뭐 표현하기 확신 표현하기죠 그래서 sure 대신에 c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옛날에 우리가 대화 파트에서 다뤘었죠 됐습니까? c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자신감 있는, 자신하는 이란 뜻의 단어도 있고 확신하는 이란 뜻의 단어도 있고요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나는 확신한다 네가 이 책 또한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안녕 제이는 나는 책 뭐에 대한 북유럽 신화들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이런 거 많이 엄마가 엄마 아빠가 막 읽으라고 막 그러죠. 맞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많이 읽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이라는 표현 아까도 봤듯이 뭐다? A book on North Myth라는 거. 요렇게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A vehicle with wheels와 같이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전치사 구도 관계사 절처럼 형용사 역할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o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about이겠죠 I'm reading a book about North My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on이나 about을 사용해서 무엇 무엇을 다룬 뭐뭐에 대한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Okay, I'm really interested in이야 I am really interesting in이야 in 하고 같은 표현 I'm really into I'm in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되지 못하는 이유는 I'm really into North Miz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orth Miz가 복수 명사니까 당연히 I'm really into North Miz these days 요즘 북유럽 신화에 푹 빠져있어 오케이 그래서 these days L로 시작하는 lately R로 시작하는
recently, n으로 시작하는 오. 그래서 그다음에 마무리는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귀에 딱지 않겠죠. 됐습니까? 최근에 푹 빠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what makes you like North Meath so much? 무엇이 너로 하여금 북유럽 신화를 그토록 많이 좋아하도록 만들고 있냐? 라는 질문이죠. 오케이. So much 대신에 what makes you like them a lot? 많이 라는 뜻으로 넣을 수 있겠죠. What makes you like them a lot?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는 why? 왜?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them so much? 알고 있죠.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스토리가 매우 재밌고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on North Meath. 뭐에 대한 뭐가 많다? 북유럽 신화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존재한다. Lots of 뒤에 복수명사니까 there are many movies about North Meath가 당연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 movies any good? 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데이는 뭘 잡아왔다? The movies를 잡아왔다. 그래서 뭐 괜찮은 영화 있어?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Are the movies any good?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들 중에 괜찮은 거 있냐 했으니까 지금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 Meath. 북유럽 신화에서 유명한 신인 토르에 대한 영화가 사실은 새로 개봉했다. New movie였으니까 신작으로 나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최근에 배운 문법 who is죠. That is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Who is a famous god in North Meath? 그래서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다? 동격의 쉼표다. 동격의 쉼표가 하는 역할을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도 똑같이 수행할 수가 해낼 수가 있다. 오케이. Oh, I know Thor. Thor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캐릭터는 여기서는 등장인물이라 뜻이죠. 게임의 등장인물이야. 캐릭터야. 그냥 우리 뭐 캐릭터로 그냥 쓰죠. 외래어로서. 그 외에도 Chinese 캐릭터는 그렇죠. 문자. 그 다음에 He is a man of good character. 성격. 맞습니까? He is a man of good character. 성격 좋은 사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인데 이거 우리말로 풀면 if he 우리말로 풀면 해놓고 영어로 얘기하네. 만약 토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라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이거겠죠? 그러니까 in that ca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if he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그래서 이 문장에다 뭐만가 붙여가지고 if만 붙여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If Thor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그래서 in that case는 조건을 나타내는 어떤 절입니까? 굽입니까? 주어 동사가 있죠? 아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의 굽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만약 그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라면 we should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기 표현이었고요. We should go see. 그래서 만약 내가 빌린다면 싫겠니? Do you mind if I borr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no, not at all과 얘를 연결해서 May I borrow your book? 할 수 없죠, 이번에. 됐습니까? No라고 허락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대신 뭐 do you mind borrowing your book when you are finished는 가능할 거고 됐습니까? 네가 다 읽었을 때 내가 좀 빌린다면 싫겠니? 한 거고요. when은 아까도 했듯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절대로 when you will be 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그 책을 지금 다 읽는 건 언제 일이지만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표현해야만 한다는 거. 네가 다 읽었을 때, 네가 끝마쳤을 때. 다음, when you are finished reading, 더북도 할 필요 있을까? It. 됐습니까?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When you are finished reading it, 네가 읽기를 마무리했을 때. 됐습니까? I want to read the book before we will see the movie 하면 절대로 또 안 된다. 시간의 부사절에서. 됐습니까? 우리가 영화 보러 가는 시점은 미래지만 여기에다가 절대로 will을 넣어서는 안 된다. No, I don't mind at all. 네가 빌려가는 거 전혀 싫지 않아. 그래서 I'm sure I'm... 오, 그거부터? Okay, I'm certain. 그리고 I'm confident. 됐습니까? It's certain도 된다 했었고요. It's certain. It's sure. 하지만 it's confident는 안 됩니다. Confident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I'm confident. I'm certain. I'm sure. 그 다음에 당연히 대세 생략됐고 무슨 절? 명사절이죠.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그러니까 여기는 보르장머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면 미래대로 표현해야죠. You will like this book too. 이 책도 마음에 들 거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꼼꼼히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인데요. 독서하고 있는 애는 누구야? 유리죠. 유리가 읽고 있는 책은? A book about North Mid. 됐습니까?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리는 요즘 어디에 푹 빠져 있다? North Mid에 really into. 푹 빠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제이든이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니 좋아하노? 이유 묻기.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뭐라고요?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라고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Mid.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북유럽 신화에 영화도 많고 스토리 재밌어. 그래서 괜찮은 영화 있니? 라고 Are they any good?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Are they any g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신작 영화가 존재한다. 존재를 표현한 There is a new movie about Thor. Thor만 얘기했을까 모를까봐 부연 설명하려고 동격. A famous god in North Mid. 됐습니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인 Thor에 대한 new movie가 There is. 존재하고 있어. 있어. 그랬더니 제이든이 아 나 걔는 알아. 북유럽 신화는 모르는데 토르는 알아. 나 게임할 때 봤더니. 됐습니까? 저 게임 이름은? 어벤져스겠죠 뭐. 됐습니까?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뭐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뭐 이런 애들. 배트맨도 있지? 아니요. 배트맨 아니야? 왜왜왜 네. 왜, 왜, 왜? 네, DC. 아 걔 DC 코믹스야? 네. 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아 안다. 드디어 지인이가 팝. 오케이.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 오케이. 우리 두 개로 나뉘지 크게. 됐습니까? 양대산맥 DC랑 마블이랑. 됐습니까? DC의 대표 캐릭터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오 잘하네. 오. 됐습니까?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 그래서 영화 보고 알았지 뭐. 얘 왜 배트맨은 왜 여기 안 나오지? 이러면서. 아, 얘는 소속사가 다르구나. 오케이. 그래서 걔는 알아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 그런 경우라면 영화를 같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이든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애 치고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책 좀 빌려도 될까? 네가 마무리했을 때 나는 보고 싶다. 읽어보고 싶대요. 됐습니까? 우리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뭐 대충 좀 배경을 좀 지식을 쌓고 싶다. 그랬더니 전혀 싫지 않고 너도 책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푹 빠지려는 누구? 유리. 유리. 됐습니까?
제이드는 북유럽 신화를 잘 모르지만 딱 하나 아는 게 토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 게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알게 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누가 유리가 책을 다 읽은 다음 제이든도 그 책을 빌려서 읽을 거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뭐 할 거다? 영화를 보러 갈 거다 라고 이렇게 타임라인도 어떤 일이 이후에 벌어질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영화 보고 나서 뭐 책 읽을 거다. 이건 틀린 순서죠. 됐습니까? 책 읽고 나서 영화 볼 거다. 시간의 순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Communicate. 제일 먼저 이 말 하는 게 누구였더라? 제이든이 Hi, Yuri.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읽는 중이다. 무엇을? 한 권의 책을? 뭐에 대한? 나는 푹 빠졌다. 그렇죠. 그것들에게 언제? 요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North Myth.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됐습니까? Into it 하면 안 된다 했어. North Myth라는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이유 묻죠. 됐습니까? 무엇이 만드냐?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도록? 이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라고 그러죠.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그렇죠. 이야기가 매우 재밌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많은 영화. 뭐에 대한? 북유럽 신화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추천할 만한 거 있냐? 그렇죠. 애니 굿이 있냐? 이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괜찮은 거 뭐 있니? Are they any good? 이죠. Are there 하면 안 돼. Are they any good? Are there 해도 되겠다. Are there any good movies?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are they 했네요. 그랬더니 actually가 들어가는 문장이 나와요. 됐습니까? 사실은 하나의 새 영화 뭐에 대한? 토르에 대한 토르 부가 설명 쉼표하고 어디에 등장하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인 토르에 대한 새 영화가 사실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 Myth. 됐습니까? There's actually a new movie. 사실 새 영화가 있어 about Thor. 토르가 누군데? A famous god in North Myth. 됐습니까? 토르? 나 걔 아는데. 됐습니까? 아, 나 걔 알아.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야. 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him.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말할 차례지? 유리가 말할 차례죠. 그런 경우라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이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If he is your favorite, if Thor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제이든이 기특한 생각할 차례인가? 그쵸? 뭐 do you mind if I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네. 내가 만약 빌려도 괜찮겠니? 무엇을? 그 책을 언제 네가 마무리했을 때 나는 뭐 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읽기를 원한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됐습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나는 그 책을 읽고 싶다. 얘기가 두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허락받기와 보기 전에 그 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 내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넌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빌린다면 If I borrow the book, your book, 언제? When you are finished reading it, I want to read it. 우리가 보러 가기 전에 before we see the movie. 됐습니까? Before we see the movie. 여기에 버르장머리 찾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도 버르장머리 찾아야 될 때가 두 군데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세 군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전혀 싫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네가 그 책 또한 좋아하게 될 것이라. 미래에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한다. 그래서 no, not at all.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취도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시 한 바퀴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아까 전에 뭐 이 앞에서 했던 거에서 뭐 봄이 싫다 그랬고 봄이 싫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꽃이 막 피고 있는데 그렇죠 실내에만 있어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런 소리 하는데가 뭐였더라? What makes you say so?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래서 뭐 꽃은 피고 있는데 뭐 우리 집에 뭐 시험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Have to 나왔고 Have to에 not 넣으면 뭐다 이런 얘기. 그쵸? 했습니까? 오케이, 알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이와 거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앞에랑 달랐던 건 April is the worst month였죠. 앞에서는 최상급 표현을 빈칸에 놨네요.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그랬더니 거울이 What makes you say so? 왜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랬더니 The weather is not cold and flowers are blooming.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best 했으니까 좋은 이유 몇 가지 얘기했다? 두 가지를 end로 형제를 놨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이 I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에이프럴을 좋아하는 이유하고 걸이 에이프럴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생일을 또 얘기해가지고 선물 받아먹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Really? We should throw your pa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는 뭐 worst month였는데 이번에는 best month고 더는 더 best 이런 최상급 더 좋아하는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년 중에서라는 표현 요건 통째로 많이 나오니까 1년 중에서 of the year.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why로 같은 말 만드는 거 지겹죠. 그 다음에 the weather 대신에 아주 짧은 걸로 대신 쓸 수 있겠죠. the weather 뭐 그렇게 쓸데없이 the weather 쓸 필요 뭐 있어. 그치, 어쨌든 the weather 써도 되겠지만 the weather를 통째로 아주 짧은 걸로 바꿔둘 수 있겠고요. the weather is not cold and flowers are blooming. 꽃들이 활짝 피고 있어. 그 다음에 I love April. Why? Why do you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4월에가 뭐라고요? In April. 월 이름부터 in 쓰죠. 내 생일날에는 뭐였더라? Birthday.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튀어나와?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를 열어주다라는 표현 throw a party입니다. throw a party 됐습니까? 근데 we should throw your party는 갑자기 1, 2, 3, 4, 5가 생각나죠? 애가 생긴 게 그렇죠? we should throw your party는 1, 2, 3, 4, 5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row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 throw a party, more party 뭐 이런 것도 있었죠. H네요 둘 다. 이거 throw 대신 쓸 수 있는 두 개가 H로 시작하는 것도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H로 시작하는 개를 쓰려 그러면 순서를 딴 걸로 형식, 문장의 형식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래서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대신 왔죠. 앞 문장 전체를 so로 겉 만드는 that으로 잡아오면 되겠습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그래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4월이 1년 중 최고의 달이라고 말하도록 만드니 Why do you say so? 하고 갔다는 건 쉽죠.
오케이. 그래서 the weather is not cold, the flowers are blooming. The weather is not cold 수준이 아니고 요즘은 the weather is hot 수준인데. 네. 그렇죠? 뭔 일이야? 어? 날씨한테 뭔 짓 했어, 승빈이? 그렇습니까? 이런 젠장. 아, 진짜 큰 일인데. 이 기후 위기가 여러분들 세대에 진짜 큰 재앙이 될 것 같은데. 지구 1도 온도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꿀벌도 요새 없어져서 난리인데. 뭐 그거 본 적 있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하면서 이렇게 뭐 식료품 가게 사진 비교 있는 거. 꿀벌이 있을 때 식료품 가게 사진하고 꿀벌이 없어졌을 때 사진하고 비교했는 거 못 봤어요? 오케이. 뭐 꿀벌이 있을 때는 뭐 다양한 거 팔겠죠. 뭐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꿀벌이 없을 때는 뭐가 많이 비어 있겠죠. 그렇습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애들이 기후위기는 개뻥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될 일도 안 되지. 에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에서 여기 나와 있는 throw a party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have a party도 있고요. 어이구 그렇죠. hold a party도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we should throw your party는 1, 2, 3, 4, 5 중에 당연히 4겠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what a party, whom에게 what을 이 순서죠. 우리는 throw,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린 던져야 되겠다. 누구한테? 너한테. 뭐를? 파티를. 파티 받아라! 이러면서. 됐습니까? 근데 뭐 have a party나 hold a party를 쓰고 싶으면 we should have a party for you라든지 we should hold a party for you로 3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throw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던져주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형식 표현이 가능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give처럼 throw는 뭐 buy나 make처럼 we should throw a party for you가 될 겁니다. 3으로 바꾸고 싶으면 we should throw a party for you. 파티 열어주는 거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죠. to 쓰겠어요? for 쓰겠어요? for 쓰겠죠. we should throw a party for you.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문법적인 건 크게 없고요. 내용적인 거 파악하면 남자애랑 여자애랑 둘 다 제일 좋아하는 건 아, 제일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남자애 1등 달은 4월이고요. 여자애도 1등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좋아하는 달이 4월인데 각자 이유가 달라요. 남자애가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날씨가 춥지 않고 꽃이 핀다는 점. 됐습니까? 아줌마인가? 꽃이 피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남자애가 의외로 꽃 피는 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애가 좋아하는 이유는 생일이 4월달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파티를 열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애 파티야? 여자애 생일 파티야? 여자애 생일 파티인데 그것도 거꾸로 뭐 남자애 생일은 4월이다 이러면 안 돼. 생일인 녀석은 여자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April the be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Okay, 뭐 of a year 뭐 하고 뭐 거리고 있고 됐습니까?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그랬더니 이유를 묻죠. 됐습니까? 왜 그런 소리 하는데 여자애가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Weather is not cold and flowers are blooming. It is not cold. 됐습니까? And flowers are blooming.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I love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됐습니까? I love what? Why? Because my birthday가 있다 is 언제? In April. 됐습니까? 그래서 I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case 할 수도 있었겠죠. 됐습니까? In that case, we should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대신에 really, we should throw whom? What a party. We should throw your party. 너에게 파티를 열어줘야만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맨과 워먼의 대화입니다. Excuse me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초면이죠. 됐습니까? 맞나? 그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이 Excuse me.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We need one more. 그랬더니 여자가 I'm sorry but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그랬더니 I see. Never mind. 그랬더니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됐습니까? 그래서 never mind.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지겹죠. Excuse me 하고 물음표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뭐라고요? 다시 말해줘요. 이건 실례합니다죠. Pardon me. Excuse me. Do you mind if I?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take는 if I take this take가 뜻이 많은데 여기서 take의 뜻은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이 의자 좀 가져가도 되겠어요? 당신은 싫겠습니까? 만약 내가 가져간다면. 근데 여기 이제 I'm sorry라고 나왔잖아. 그쵸? 그럼 I'm sorry랑 연결하면 may I take this chair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그쵸? 왜? 그렇죠. 거절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수용해준 게 아니고 거절했기 때문에 May I take this chair도 가능한 상황.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We need one more chair겠죠.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뭐 의자가 4개만 놓여있는데 우리 지금 뭐 같이 온 사람 5명이다. 의자 하나 필요하니까 가져가도 될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그러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I'm waiting for my friend. 그래서 wait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다른 말로 하면 wait는 go 같다 visit 같다. go 같죠. 그 말은 wait가 뭐다? 자동사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for. 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for죠. wait me가 아니고 wait for me죠. 날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I'm waiting for my friend.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My friend will be here soon. 곧 여기에 올 겁니다. Soon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I로 시작하는 immediately.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된 at once랑 또 두 단어로 된 right away. Right away. She'll be here right away. At once. Soon. Immediately. 곧 올 거예요. 어, I know는 아니죠. 어, 당신 말을 듣고 납득이 됩니다.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Mind가 두 번 나오네. 됐습니까? Never mind. Rejecting my request. 뭐 이런 느낌이 있네. Never mind. Rejecting my request. Never mind. 뭐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뭐 하는 것을? 나의 request를 rejecting 한 것을. Reject. 뭐 하다? accept의 반대말로 가르쳐줬죠. accept 뭐 하다? 받아들이다. reject 거절하다. 됐습니까? never mind rejecting my request. 저의 요청을 거절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여기에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 can이 뭐 하는 can이고? 능력. 넌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다. 오케이. 해도 된다죠.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may죠. You may ask. You can ask. You are able to ask. 아닙니다. 너는 물어볼 볼 수도 있어요. You may ask. Waiter.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게 바로 뭐냐 하면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죠. 그쵸?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숫자 생각나잖아. 끊어 읽어보니까 동사 있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해보고 싶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ask의 뜻이 뭐겠다라는 것도 알겠죠. 문장의 구조가 뭐야? 문장의 구조는 ask A to do니까 ask의 뜻은 요청하다, 물어보다가 아니고요. 너는 요청해도 된다. 누구한테? 웨이터에게 뭐 하는 것을? 의자를 더 가지고 오라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고. 그래서 1, 2, 3, 4, 5 중에 5, 3, A죠. Want A to do 하고 갔죠. Bring을 누가 하는 거야? Bring이라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야? 더 웨이터가 하는 거야? 웨이터가 하는 거죠. 웨이터는 이 문장의 목적어고, to bring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목적격 보호죠.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ask A to do. 그래서 너는 요청해도 돼. 웨이터에게 더 많은 의자 가져다 줄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바로바로 뭐 초록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짚어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do may I take 되는 이유는 I'm sorry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했고 never mind rejecting my request you may ask 뭐 이런 것들 쭉 했습니다. 내용 파악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둘은 처음 만난 사이고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는 뭐 의자가 필요한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죠. 됐습니까? 의자가 더 필요하다 했고요. 자, 의자가 더 필요한 건 맨이야, 워먼이야? 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맨이죠. 실례합니다. 한 다음에. 여자는 거절하고요. 거절하는 이유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 곧올 거랍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자가 이제 웨이터한테 한번 부탁해 보셔도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는 웨이터한테 가서 뭐, Can you bring us more chairs?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뭔가 좀더 갖다 줄수 있겠습니까? 라고. Can you로 request 요청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그래서 이건 man이더라, woman이더라? man이 뭐라 그래요? Excuse me, 넌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가져간다면 this chair를 we need one more chair. We need one more chair. 의자 딱한개더 필요해요. 근데 얘가 not at all 합니까? yes 쪽으로 합니까? yes 쪽으로 하죠. I'm sor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절했는데 그냥 뭐 거절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거절하는 이유 나는 뭐 하는 중이다? 누구를? 나의 친구를. 그렇죠. 곧 여기에 올 거다. 친구는 여잔데 곧 여기에 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I'm sorry, but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oh, I see. Never mind는 man이야, woman이야? man이죠. 애초에 더 필요 excuse me 얘기한 사람 자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누구한테 요청해도 된다? 웨이터에게 to bring more chairs 하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뭐 빈칸 채워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이거 비어 놓은 이유는 place가 누구네 집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를 익히라고 한 거예요.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계속해서 He has a new piano in his room. You want to play the piano. What would you say to your friend? What would you say to your friend?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이런 상황, in that case, what would you say to your friend죠? 됐습니까? What would you ask your friend? 뭐라고 요청할 거니? 친구 집을 방문했다. 친구는 your friend has a new piano in his room. 방에 새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
You want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 한번 해보고 싶다. What do you say to him?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됐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여기 뭐 볼 게 뭐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이런 거 할까요? 여기서는 place가 누구네 집 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 했고요. 클래스 카드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익혀 주시기 바라고 필기했는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서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이제 선생님이 시간상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 못한 특수구문에 있는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은 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때 강조구문은 뭐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강조구문에서 드디어 이제 이시 몇 번째 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이거랑 이때 강조구문에서는 이제 1번에 이시 있었고 2번 배웠고 3번 배웠고 드디어 4번이 생기는 거야. 이세의 용도가 됐습니까? 공통점은 2, 3, 4 공통점은 뭐다? 다 아무 뜻이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따 강조구문이고 계속적용법 뭐 이거 주의해야 될 것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하면 관계되면서 거의 끝물이다 마무리되어 간다 3학년이니까 관계대명사 마무리하겠다 라는 그런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문법. 자, it, that 강조구문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뭘 보여줬냐면 모든 설명할 때 끊어읽기를 보여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은 끊어읽기만 잘 할 줄 알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강조의 일종인데요. 강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앞쪽에 조금 했었습니다.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였죠.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I do love you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강조는 do나 does나 did로 강조를 한다 였고요. 자, 그러면 it, that 강조구문은 do, does, did로 동사를 강조하는 건 달리 it, that 강조구문은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냐면 동사 빼고는 다 강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동사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근데 안 돼. 됐습니까? 동사는 do, does, did로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 한번 읽어볼까? Finest Smith 하고 있죠. 지금 진도는? 진도는? 이제 대화 시작했고요. 이과 대화? 아직 단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어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곧 배우겠네요 그러면. 자,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는 원래 문장이 뭘 것 같아요? 강조 받기 전에 원래 문장은? We are 그렇죠. 자, 원래 문장 한번 쭉 적어봅시다. 이게 좀 필요하겠네. 탑모스트 사이즈. 그래서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 원래 문장이 We are the finest Smith 였어요. 됐습니까? TH 끝나는 거 복수형 S만 붙이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동사는 요거 하나죠. 요거 동사 요거 하나 빼고 얘도 강조할 수 있고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얘도 강조할 수 있고 얘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강조하면 우리말로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냐? 바로 우리예요. 가장 훌륭한 대장자 등이들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위에 It is we 바로 우리야. Who are the finest Smiths? 이 who는 지금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at으로 바꿨을 원래는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였어 원래는. 근데 강조받은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어?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that도 번호가 하나 더 느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1번 뭐 이거 하는 대신 1번 2번이었죠 그치? 그래서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hot very 대신 쓰이는 대시였죠? It's not that hot이 뭔 뜻이야?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다 승민이가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전기요금 때문에 It's not that hot 이러겠지 그렇게 안 덥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좀 참아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운 게 I know that I believe that 겁 맞는 대시죠 그쵸? 그 다음 배운 게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어 대시죠 그쵸? 그 다음에 뭐 so that 구문도 배웠어 It is so hot that I asked the teacher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쵸? It is so hot 어떻다? that 그래서에 대해 또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흘러 가다 보니까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도 번호가 하나 늘었고요 그 다음에 it도 번호가 하나 늘었어요 제일 먼저 뭐 그것 인칭대명사 it 배웠죠 그다음에 it is 뭐 very cold 배웠죠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뭐 it is easy to 뭐 make pizza 가주어진 주어에 it 배웠죠 그렇죠 쉽다 피자 만드는 것은 it is easy to make pizza 그 다음에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에 it도 배웠고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강조받고 싶으니까 뭐와 뭐 사이에 it하고 that 사이에 we를 쓰는데 it 여기에 we are 했으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현재는 그래서 바로 우리입니다를 어떻게 했다? It is w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사라졌어 아 얘는 사라지면 안 되고요 여기 다시 사용되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애를 it하고 it is와 it was가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we were the finest smith였으면 it was we가 되겠지 그때는 근데 we were가 아니고 we are니까 it is we가 되고 남아있는 거 that 다음에 요거 쫄롬이 그대로 딱 쓰면 돼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뭐다? it that 강조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기 이거? 이거 돼 있네 풀고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바로 Mjolnir였어요 누가 뭐 했던 것은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됐습니까? 그럼 얘도 원래대로 바꿔볼까? 이렇게 자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 줘? 누가 다? The three gods가 뭐 했다? Liked 했다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아이고 뭐 스펠링이 어렵네요 맞지? 이게 이제 여 이게 이제 나라에 따라서 y 하고 같은 식으로 기능해요 예. 그래서 얘가 오가 아니고 요 소리 묘가 되죠 묘 near 이런 소리는 묘 near 됐습니까? y 하고 j 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이 글자를 수입해 가면서 어떤 나라는 J다 했고 어떤 애들은 Y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 그 어떤 국가 이게 뭐 어느 나라야 북유럽 쪽에서는 이 J를 Y처럼 기능하도록 그렇게 글자를 사용합니다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 그러면 끊어있게 해보면 누가 다지?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을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에 모두 다 표시해보세요 하면 얘랑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됐습니까? 이 녀석들이 강조받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강조받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세 명의 신들이었어요 뭐가? 멸리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일단 it을 씁니다. 이때 강조구문 쓰기를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누굴 쳐다보느냐? liked를 쳐다보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쓰겠어? was를 쓰겠죠. 그 다음에 it was three. 아, 더도 써야 되네. it was the three got you. 한 다음에 that 하고 남아있는 거 쓰면 돼. liked. 아이고 씨. little most. 바로 세 명의 신들이었어요. 가 뭐라고요? It was the three gods that liked Mjolnir most.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아이고 who를 쓸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문장은 얘는 좀 컨트롤 C 해놔야 되겠다. 지금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 묘니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묘니리였습니다. It was 묘니일.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됐습니까? 얘가 이제 써보면 it 하고 나서 얘 다시 쳐다보고 was 쓰고 묘니를 강조한대 하고 그 다음에 that 하고 남아있는 거 쭉 얘만 빼고 쓰면 돼. The three gods liked most.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번에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게? 이거지.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응? who? whom? 묘니르. 묘니르 망친대요. 그렇죠. 얘 대신에 뭘 사용 가능하다? 위치가 가능합니다. 문법이 꼭 무슨 문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 관계사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관계사 아니야. 절대로.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여기다 밑줄 닦거라. 여기 대에다 밑줄 꽂든지 아니면 여기 대 대신 위치 써놓고 밑줄 닦거라. 그래놓고 얘가 1번이게 2번이게 3번이게 4번이게 5번이게 6번이게 1번이게 2번이게 3번이게 물어봐요. 이게 의문사계, 관계사계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에 대 대신 사용된 위치계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녀석이야. 뭐 물론 완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 문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계사인지 아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게 지금 이 위치가 관계사가 아니 마치 관계사 같잖아. 해석도 그것은 멸리르였다. 묘니르는 묘니르인데 어떤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묘니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완전히 뭐 같아? 관계사 같잖아. 관계사 아니라고 절대로. 그럼 관계사 아닌 걸 어떻게 알아내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문장이 완성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관계사 문법이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받지 않은 문장,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봤을 때 알겠습니까? it하고 be동사하고 that 사라지고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나온다면 걔는 관계사 문법이 아닌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관계사 문법이라면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야 되냐? that이나 this를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 대신 온 게 아니야. 아무 뜻 없어. 됐습니까? 얘 몇 번째 it이다? 네 번째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아무 뜻 없는 it이고 대수로 that was 묘니르. 저것은 묘니르였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묘니르였어요.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이런 뜻이지 얘를 절대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 문법이 아니야. 왜 감계사 문법하고 얘를 같이 내놔. 애들 헷갈리게. 지금 이 표정이 팍 안 좋아졌는데. 뭐 어쨌든 뭐 좀 하드하게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관계사 문법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볼까요? 읽어볼까요? It was in Seoul that the concert took place. 그래서 바로 서울에서였어요. 콘서트가 열렸던 것은 이런 문장이죠.
그러면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왜 하는지 알죠? 그쵸? 원래대로 해볼까? in 서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이게 관계사 문법이 아니고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건 뭐를 통해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the concert가 took place at the in 서울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강조받을 수 있는 거 끊을게 하면서 보면 얘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얘는 강조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끊기겠죠. 선생님 맨날 주어 동사는 붙여서 끊을게 하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를 강조받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서트, the concert를 강조받는 문장은 일단 it을 쓰겠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it was the concert. 한 다음에 that 하고 남아있는 거쭉 쓰면 돼. took place in 서울.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꼭 대문자 해야지. 그래서 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콘서트였어요. 서울에서 개최됐던 거는요.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강조받고 싶은 거를 뒤로 보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산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우리 뭐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하다시 동사잖아. 그쵸? 동사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말은 동사 항상 제일 끝에 등장시키잖아. 서술어라 그러죠, 국어 문법에서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자꾸 앞으로 보내요. 감탄문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근데 pretty 되면 깜짝 놀라면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how pretty she is 이렇게 만들잖아.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보내야 되겠어. 근데 앞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나 지금부터 뭔가 강조하는 말을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아무 뜻 없는 it을 쓸게. It was the concert. 바로 그 콘서트였어. That took place in 서울에서 개최됐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the concert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what을 쓸수 있겠죠? 위치지. 아까도 봤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a concert which took place in 서울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서울에서였어요. 그 콘서트가 열렸던 것을 할 때는 뭐 it was in 서울을 이상하게 쓴것 같은데 그동안. 아 맞네. 한 다음에 that took place, 아, the concert, 참. the concert took place. 이렇게 강조 문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서 강조받았으니까? where니까? 이번엔 that 대신에 뭐? where를 쓸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쓸수 있다는 게 바로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쵸? that 대신에 where가 될수 없죠. 관계대명사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써야만 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that도 되고 where도 된대. 그러니까 그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새로운 번호가 붙어 넘버링이 붙어야 돼서 it that 강조구문의 t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하기 위해 뭐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또는 who에 대한 대답 whom, what 그 다음에 부사네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동사만 빼고. 됐습니까? 동사는 누가 강조한다? Do, does, did가 강조한다. I do love you. 됐습니까? 하기 위해 쓰이며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it is 또는 it was와 that 사이에 it is we 바로 우리야. That are the finest smiths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은. 됐습니까? 다 집어넣어서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고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처럼 who라든지 which라든지 여기 대신에 which 가능하다고 필기해놨죠.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it was in Seoul, 그렇죠. where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that 대신에 뭐 that 대신에 위치가 되는 건 꼭 무슨 문법 같냐면 관계사 문법 같아. that 대신에 who가 되는 거 관계사 문법 같아. 근데 that 대신에 where가 된다고? 아, 이 that 전부 다 관계사가 아니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whom, 뭐 사물일 때 which, when, where 같은 거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 saw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 끊어 해볼까요? 끊어 읽게 해볼까요? 누가다? I saw whom, where, when, today. 여기서 이제 강조받을 수 있는 거 밑줄 끄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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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됐습니까? 뭐 빼고 밑줄 껐어? 그래서 saw, 동사 빼고 다 밑줄 껐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saw를 무시하면 안 돼. It is 하면 틀리게 만드는 이유죠. It is가 아니고 so 쳐다봤더니 it is. 그래서 바로 저였어요. It was I that saw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 그대로 쭉 널어놓으면 돼, 나머지 애들. 됐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It was I. It was I가 어떻게 돼요? 이때 강조구문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니까 It was I who saw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도 된다. 그 다음에 주디가 강조받는 거 바로 주디였어요. It was Judy that I saw at the bookstore yesterday. 자, 이번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죠. 그래서 that 대신에 whom, who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거 whom만 되는 것처럼 했는데 who도 됩니다. It was Judy who I saw at the bookstore yesterday. 그 다음에 바로 서점에서였어요. It was at the bookstore that I saw Judy yesterday. 그래서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where. It was at the bookstore where I saw.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t was yesterday that I saw Judy at the bookstore. 바로 어제였어요. 제가 Judy를 서점에서 봤던 것은.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It was yesterday when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번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It is cold 할 때 걔도 아니고 It is easy to make pizza도 아니고 4번이다 4번 됐습니까? 2, 3, 4 1을 빼고 2, 3, 4의 공통점은 뭐다? 뜻이 없다. 바로 어제였어요. 그것은 어제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바로 서점에서였어요. 바로 주디였어요. 바로 저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that 뭐 강조구문 동사는 강조할 수 없고 동사는 do, does, did를 사용하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do 또는 does에 대한 얘기 한번 여기 살짝 정리해보면 1, 2, 3까지 니들이 이미 배웠어. 드디어 몇 번이 생긴 거냐면 4번이 생긴 거야. 1번에 얘는 I, do, 요가죠. I do homework죠. 그리고 이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운동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은 I don't do yoga 에 이 녀석 또는 do you do yoga 에서 이 do죠.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 do you do yoga 이란 질문에 만약에 한다면 yes I do 얘를 보고는 대동사. 여기까지는 1학년 때 배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뭐냐 I do 아이고 I do love you. 난 진짜로 너를 사랑해.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강조의 do. 이것도 강조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I loved you. 난 널 사랑했었어. 이거를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I did love you가 됐습니까? 얘를 강조하면 I. 됐죠?
강조에 두 더즈 디드가 있다. 조동사기 때문에 강조에도 뒤엔 동사 원형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뭐 에워소 봤었다였다? 뭔 소리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So I did see Judy. 나 진짜 주디를 봤어. 됐습니까? At the bookstore yesterday.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법, it, that, 강조구문. 핵심, 다시 정리하면, 뭐 할 줄 알면 크게 문제 안 된다. 끊어읽기. 동사 빼고 남아있는 거 전부 다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관계사 문법이랑 이게 뭐 하는 뜻이게 관계사게 뭐게 물어보는 그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은 뭐 해봐라.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려봐라. 됐습니까? 해석도 물론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문법 관계사 계속적 문법입니다. 자, 우리 이미 정리한 적 있으니까 뭐 한번 정리해보면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선생님 계속적 문법에 관계사 하는데 왜 계속적 문법에 관계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요걸 끝내면 안 되죠. 요렇게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되는지 아이고야 이딴 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때려놓고 있더라? 대답에 쉼표 있으면 안 된다 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안 된다고? 그 대신 1, 2, 3, 4, 5, 6, 7, 8 중에서 관계대명사 1대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승 계속적 그걸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관계대명사 대승 계속적 문법에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내 친구고 그리고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어가 아닌 것도 만들어볼까? 됐습니까? 이러면 주어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는 나의 친구고 그리고 주디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보면 is my friend and Judy loves him이죠. 이 후가 요렇게 뽀개져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에?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적 문법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관계사 아이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관계사를 보고는 계속적 문법의 관계사에 반대되는 게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 했어. 이때는 얘가 생략이 됐었어. 근데 계속적 문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that 언감 생식이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end가 되는 것만 계속 보여줬는데 우리 접속사 end도 있지만 end나 내용에 따라서 but이나 또 뭐도 있었어요. for가 있었죠. for 또는 because 됐습니까? 그런 것들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참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를 제일 먼저 얘기 안 했네. 제일 먼저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의 탄생 배경.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어떤 아줌마가 뭐 딸이 몇 명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The woman has three daughters who are very pretty. 이런 게 이따 치자. 이거랑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만 없애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차이는 쉼표 하나 있고 없고일 뿐인데 전달한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 했어. 그래서 얘는 계속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딸이 셋 있는데 딸이 셋밖에 없단 말이야. 다른 딸은 없어. 걔들이 전부 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얘는 그 여자는 가지고 있다. 어떤 세 명의 딸을? 매우 예쁜 세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럼 다른 딸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 했어. 전달한 내용이 달라진다. 또 그게 뭐 어쨌든 됐어. 자, 읽고 나서 proof of reading이라는 게 있어. proof of reading. 어떤 글을 읽고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가 파악하는 거. 거기에서 이 여자는 딸이 이 문장을 만약에 밑에 문장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는 딸이 셋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고 위에 문장을 이 글 속에 있었다면 그 여자에게는 쌀이 셋밖에 없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쉼표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응?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orson found Lucky who was drinking at home.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게? Thorson found Loki and he was drinking at home as well. 토르는 곧 로키를 찾았으며 그리고 그는 집에서 처묵처묵 술 처묵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볼까요?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 오딘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딘은 눈이 한 장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who는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and he겠죠.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and he had only one eye.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딘을 뒤에 있는 여기 이 부분 밑줄 끈 이 부분 who had only one eye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다? 오딘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지금 선행사가 Loki죠. 선행사가 Loki이기 때문에 여기에 who가 오는 거죠. 위치가 아니고 that은 못 오고요 아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hammer Mjolnir which you will love. 됐습니까? 이것은 망치 묘리는데 네가 사랑할 거다. 그럼 위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is is the hammer Mjolnir and 그렇죠. 얘는 좀 써줘야 되겠네요. You will love it. 나머지 계속 그러니까 나머지 2번과 1번과 2번에 있는 녀석들은 계속적 용법이면서 뒤에 동사가 등장하는 주격이죠. 그래서 얘 대신 뭐 쓸래 했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뒤에 누가다가 보이고 있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목적격이란 얘기고 생략할 수 없다. 얘는 됐도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end만 계속 나오고 있네. 됐습니까? but이나 for, because가 나오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죠. 밑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which 앞에 쉼표가 있는 이러한 형태 관계대명사일 때야 됐습니까? 이 who나 which가 의문사일 수도 있고 이때 강조 부분에 who나 which 대신 온 경우도 that 대신 온 경우도 있었죠. 그거 말고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리고 그 쉼표가 있을 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계속 해석하라고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자 이게 아니고 제한적 용법 쉼표가 없는 건 내가 맨날 이 표시 하잖아.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book which you read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맨날 내가 이 표시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네가 읽었던 책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를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계속 해석하지 못하고 일본 놈도 그렇고 한국 놈도 그렇고 얘부터 해석하고 얘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안 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도르는 곧 로키를 찾았는데 그는 집에서 술 먹고 있었다. 순서대로 쭉 가니까 그래서 계속적 공법이라고 한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쉼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석하냐. 토르는 곧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로키를 찾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후나 위치의 관계사는 선행사나 자 선행사를 선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쉬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이런 표정인데 곧 나오겠죠. 예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met Jason, who was in the same class last year. 나는 뭐 했는데? 제이슨 만났는데 그는 나랑 작년에 같은 반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nd he. I met Jason and he was in the same class last year. 됐습니까? 가장 평이하고 어렵지 않은 계속형법입니다. 됐습니까? 제이슨은 사람이니까 위치는 안 되고 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나오네.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Angela said she had two dogs, which was a lie.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앞문장 전체를 받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에 예인 거야. 됐습니까? 자, 이 정보를 모르는 애들이 가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거 선생님 틀린 것 같아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해야 된다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were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걔들한테 이거 왜 were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면 선행사가 to dogs 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바꿨을 수 있고 but they 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릅니다. 근데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엔젤라는 그녀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말했으나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개 두 마리가 거짓말이야 아니면 그녀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 는 것이 거짓말이야. 그녀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 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렇죠.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was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were는 될 리가 없다라는 거고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앞문장 전체까지는 뭐 전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엔젤라가 그녀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지 뭐 개 두 마리가 거짓말이었다는 아니 선행사가 뭐가 아니다? 선행사가 여기 were가 안 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to dogs가 아니라 뭐다? 앞문장 전체는 앞만 길어봤자 시랑 어울리는 was 오는 게 당연하다. But it was a lie. But they were a lie가 아니죠. But it was a li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But it was a lie. Angela said she had two dogs, but it was a lie. But that was a lie. But that 또는 but it로 바꿀 수 있다. it은 인칭 대명사니까 it이나 that이 둘 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주로 난이도 높게 내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만이 선행사인지. 됐습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who를 쓸 일은 절대로 없겠죠. 문장 전체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로 보겠죠. 사람으로 보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증법은 위치만 사용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증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쉼표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이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접속사가 내용에 따라서 and라든지 또는 but이라든지 또는 뭐? For, because, 플러스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nlike Julia who lives next door next to my house죠.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Juliet
who lives next to my house. 나는 줄리엣을 좋아하는데 그녀는 옆집에 살아요.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같은 문장이 뭐다? I like Juliet and she lives next to my hous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 관계사에서 늘 조심해야 할 것 뒤에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Tasted Terrible은 스파게티만 선행사야?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스파게티만 선행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크는 스파게티 요리를 했는데 그 스파게티가 맛이 끔찍했었다 이러고 있죠. 읽어볼까요? Mark cooked spaghetti which tasted terrible. 그래서 얘는 뭐 요리했는데 뭐 맛이 좋았다 이거 뭐 tasted good이었으면 and it tasted and it이겠죠. and it tasted good. 근데 terrible이니까 같은 표현이 뭐가 됐다? Mark cooked spaghetti but it tasted terrible. but the spaghetti tasted terrible. 그래서 선행사는 스파게티만이 선행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계속적용법을 쓰지 못한다는 거. 근데 이 문법을 절대로 대답에 쉼표 넣으면 안 된다라고 넣지 말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에 문장만 맞는 거죠. Amy has a dog which is black and white. Amy에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떻고 어떻다? 얼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Amy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얼룩이다. Has a dog which is black and whit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이겠죠. 됐습니까? it은 문장 전체가 아니고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했던 문법이니까 정리해 보았고요. 오케이. 뿅. 오케이. 니들 요새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 잘 안 나가다가 올해 맨날 학교 가니까 저 체력이 막 딸려. 어? 애들 빌빌거리.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 빌빌빌빌. 오케이. 보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 자, 이번 주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되면 마지막 부분은 뭐 유튜브로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50분? 10분? 충분하네. 제목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본문의 제목이고요. 이, 저, 2과 전체의 제목은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Timeless가 뭔데? 영원한. 됐습니까? Timeless, 영원한. 영원한 이야기들. 됐습니까? Tales of Gods and Heroes. 뭐, 누구와 누구의 신과 영웅들의 영원한 이야기. Timeless. 시간 없는 이 아닙니다. 그니까 영원한 끝이 없는. 전체 제목은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됐습니까? 그 다음 본문의 제목은 For Three Gods죠. 세 명의 신들을 위한 보물들. 오케이. 그래서 Three Gods인 거 보니까 유일신이다, 다신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북유럽 노스미스에 나오는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1번 문장 읽어볼까요? knew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이러니까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이을까요? 여기서 끊을까요? 당연히 이어야죠. 그런 뜻의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what was wrong? 이란 궁금증이 생겼을 테니까 이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됐습니까? 오케이. 3번도 이어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번 문장.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세 문장, 3번 문장 슬쩍 봤더니 됐습니까? 여기 세 개 묶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or woke up and knew 이러고 있죠.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뭐, 요 문장에서 뭔 얘기할까요? 뭐, immediately는 더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제발 이 자리에 immediate 써 있는데 틀린 거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됐습니까? What did you 했다고? immediately 하게 new 했다고. 즉시 알아차렸다. 됐습니까? Woke up and knew immediately. immediately 하는 일은 new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시 알아차렸다. 잠에서 깨서 즉시 알아차렸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something was wrong. 독립만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뭐? 대시죠. 3번 대시죠. That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요거 어순주의라는 문법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되겠네요. Thor walk and found immediately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Found what?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를 눈치채렸다. 발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mediately 형태주의하라고 했고요. Thor가 몇 가지 행동을 했다? 두 가지 행동, and로 연결했죠. 뭐 했고, 뭐 했다? 잠에서 깨어났고, 알아차렸다. 됐습니까? 다 과거의 일이니까 시제일치 V1, V2죠. 동사 1번, 동사 2번, 시제일치 형태고요. What did you immediately knew something was wrong? 오케이. 그래서 그 wrong something, something wrong의 정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 gone 하면 뭐 하다? 사라지다죠. be gone. 됐습니까?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나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gone. 그게 사라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was gone의 뜻이 그거니까 T로 시작하는 어떤 말이 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사라졌다. 빡빡이가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 자고 이러는데 와이프 갑자기 빡빡이 돼 있으면. 하하! 귀엽겠다. 됐습니까? 막 놀래. 머리카락 없었대요. 말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토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뭐 여기 뭔 일이 일어난지 뻔하죠. 그쵸? 뭐예요? 또 대시죠. 됐습니까? He knew that only Loki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는 알고 있었다. 오직 로키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 녀석 생긴 거랑 요 녀석 생긴 게 요런 이유는 뭐라 그런다? 시제 일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코드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능력이니까 그렇죠. Was able to. He knew only Loki was able to do such a terribl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밑줄 긋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자, such는 무슨 시다? 뜻이 그렇게도 끔찍한 일. 그쵸? 그래서 어찌 어떤 일? 그렇게도 끔찍한 일. 얘 하는 일은 부사죠. 그쵸? 뭐를 꾸며주기 때문에? 테러블 꾸며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 이제 걔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죠? 또? So? Search. 셋이 비교하죠. 얘가 제일 착하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It is very hot 이라고 해도 되고, It is a very hot day 라고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까탈스럽게 뭐밖에 안 된다? It is so hot 밖에 안 된다. 거꾸로 서치는 뭐밖에 안 된다? 그쵸. Such a hot day. 그러니까 서치를 썼을 때 단수 명사가 왔을 때 어의 위치는 원래대로 하면 It is a very hot day니까 베리가 하는 일이나 서치가 하는 일이나 똑같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It is a such hot day 해야 돼. 근데 a such hot day 안 하고 such a hot day 하는 이유는 그쵸. such a hot day가 발음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음 때문에 뭐주의? 어순주의. 그리고 such는 얘들 베리나 so나
서치나 하는 일은 전부 다 핫을 꾸며주는 거야. 핫을. 근데 소는 명사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하고 거꾸로 서치는 명사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such a terrible thing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죠. 됐습니까? 그렇게도 끔찍한 what was such a terrible thing 이라고 묻는다면 Tor'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was gone은 disappeared.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disappe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선물. 수고들 하셨습니다. 겁이 났어? 응? 겁이 났어? 겁먹지 마.